안녕하세요. 안빈락입니다. 주거용으로 캠핑카를 장만해서 허락된 곳이면 어디든 거주합니다. 수시로 이사하면서 팔도를 누비는 거주 이전의 자유. 휴대폰 하나로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귀차니즘. 초간편주의 안빈락 일상 이제 시작합니다. 77일째 영상 이후로 꾸준히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 오니까 짐들이 많이 줄었어요. 캐빈이 쾌적해졌죠? 여기 브롬톤 들어갈 공간이 딱 맞네요. 동승석 의자가 자유로워지니까 앉기에 정말 편해요. 가운데 통로에 있던 짐들을 정리하고 생긴 공간이 드나들기에 참 좋지요. 발매트 사서 깔았는데 마음에 듭니다. 탈퇴환골 상전 벽해가 따로 없지요? 침실 쪽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구석에 옷걸이 그대로 있고요. 2인용 침상, 인덕션, 그리고 냉장고. 이쪽엔 화장실, 평소엔 기타, 빨래 바구니 등이 숨어 있지요. 오늘 밤은 비바람이 거세고 파고가 높을 것이란 예보가 있네요. 물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이사를 해야겠어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애생각이 나겠지요. 40년 전쯤에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김남조님의 너를 위하여 라는 시가 아주 예쁜 펜글씨로 적혀 있었죠. 나는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불러줬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노래입니다. 기쁨이 있단다.